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또 3만 원 이상 되면 조금 부담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물질로 주는 선물 또 내가 받는 선물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가치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암만 미쳐버리겠네. 안 터져. 황막 군기를 쭉 차비카. 정말 안 터져. 무사 영임 신고게. 모든 시에서 다 되자는 LTE의 불편한 지식. 모든 시에서 터지는 유일한 LTE. U+ LTE. 할아버지 소고기 짜장면 드실랍니까? 짬뽕 드실랍니까? 소고기 짜장면 먹어야지.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처음 먹어보네. 띵호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인사이드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예를 다하고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한 해를 여는 뜻깊은 날인데요. 설날의 이런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절 선물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시대에 따른 선물의 변화상과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여다봤습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된 그런 시작된 선물이 점차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주는 공정무역 커피를 홍보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걸 저도 이제 원래는 몰랐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알게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드리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명절을 앞두고 그동안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설에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또 받고 싶은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시대에 따라 어떤 선물들이 유행을 했는지, 또 요즘 사람들은 선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느 유명 커피 전문점의 기프트 카드입니다. 여기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원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즘은 흔히 보기도 어려운 계란꾸러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와가지고 설 선물이 보통 뭐 달라졌죠, 많이. 근데 옛날에는, 뭐, 고기도 한금 비어가고, 아니면 이런 계란을 꾸러미로 해가지고, 그 선물하고, 뭐 그런 적이 많았죠. 해묵은 옛 기억을 더듬으며 집 공예품을 손수 만드는 최재영 어르신. 그 시간이 50년을 넘었습니다. 특히 달기 낳은 알을 매듭으로 하나하나 싼 계란꾸러미는 설 선물로는 제격이었다고 합니다. 정성이죠, 이게. 옛날에는 닭이 하루 한 개밖에 안 낳거든. 그걸 모아놨다가 이제 집으로 매듭을 하고 계란 한 개 넣고 또 요 묶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개를 한 꾸러미로 해가지고 열 개가 한 꾸러미. 아, 열 개요? 열 개가. 그럼 그게 선물용으로 아주 최고였죠. 명절이면 가족 모두가 한데 모이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세장이라고 하는 새 옷을 곱게 차려입기도 하고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부지런히 장을 보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은 조금씩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명절에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을 찾아 뵈었으니 세배도 잊지 않아야겠죠. 우리 손자, 손녀들 올해는 열심히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밀양박 씨 괴천문종의 괴천정에서 열리는 서당을 찾았습니다. 무룡서당이라는 이름으로 방학마다 아이들에게 옛것을 가르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수업에도 아이들의 눈이 빛납니다. 사자 소화기나 전통 문화 체험, 뭐 연 만들기나 전통 홀레 체험, 여러 가지 전통 문화 체험을 하는 곳이고요. 특히 할머니들하고 이제 같이 개떡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서로 간에 세대 공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할머니들 이야기 들으면서 친구들이 몰랐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겨울 수업에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함께 떡을 만들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설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이날 수업에서도 설을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언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많이 좀 신경도 쓰고. 이제는 손자, 손녀를 둘 정도로 시간이 흘렀지만 어르신들도 젊은 시절 설 명절이면 친지 어른들께 선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뭐 집에서 그냥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갖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사갖고 선물센터 사갖고 가지고 보선 같은 것도 지어갖고 문지에다가 싸서 정성실이 싸서 그 어른 앞에 갖다 놓고 돈 같은 거는 그리 없었어요. 그때는 돈 같은 거는 그리 없어도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뭐 이상한 그런 자기 어떤 무식으로 이제 요새 그러니까 뭐 사장품도 해갖고 뭐 이러니까 그때 거는 아예 어디 갚을 수 없어. 아예 안 보여. 개떡이라는 걸 처음 보고 처음 만들어 보는 아이들.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맛이라고는 없는 떡을 만들어 먹어야 했던,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절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소하기만 합니다. 옛날에는요, 계란도 구하기 힘들었고요, 돈도 구하기 힘들었고, 지금은 돈도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신기해요, 옛날에 만들어서 주니까. 한국전쟁 이후에는 찹쌀 같은 먹거리가 최고의 선물이었고, 전후 복구가 마무리되고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때는 설탕이, 새마을 운동과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뤄졌던 때는 세탁, 비누 세트가 인기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이 있었던 80년대는 고급 선물이 등장하고 품목도 200여 종에서 1000여 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등장한 백화점 상품권은 아직도 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참사리가 유행하면서 유기농 식품들이 선물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갈비가 굉장히 좋은 선물로 됐다가 그 다음에 뭐 한동안은 고기 육류 같은 게 몸에 좋지 않은 뭐 이런 거가 되면서 생선류, 그래서 뭐 고급 굴비나 고급 멸치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하다가 뭐 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선호하는 선물도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설을 앞두고 한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 마트에서는 지난 5일부터 특별 판매장을 만들어 설 선물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2012년 올해에는 어떤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 통조림이라든지 비누 세트가 인기를 끌었는데 반면에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건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건강 선물 세트를 많이 찾으시고 계시고 2009년부터 자료를 확인해 본가 올해 약 한 700% 이상 신장을 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도 한 70% 이상 고신장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선물을 받게 될 사람의 취향도 고려해야 하고 또 가격은 천차만별인 설 선물들. 설을 맞아 선물을 사러 나온 주부 하미경 씨는 다양한 설 선물 중에 무엇을 살지가 고민입니다. 식용이나 네이 뭐 양말이나 그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 치약 칫솔 이런 세트였는데 요즘은 좀 고가로 가고 고기 종류 아니면 이제 또 그 상품권 종류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나가고 술 종류 이런 걸로 많이 나갑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주고받는 설 선물이 식품 선물 세트, 농산물 선물 세트 등이라고 밝혔는데요. 고기나 과일, 건강식품 등 다양하지만 많이 주고받는 선물보다는 조금은 특별한 선물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백화점에서는 전국의 명장들과 계약을 맺어 고급 선물로 차별을 둔 선물 세트도 등장했습니다. 그 주로 사가시는 손님들은 뭔가 좀 특별한 걸 원하시는 그런 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그 특별한 은사님께 보내는 선물에 그 많이 쓰이고 있고 똑같은 선물 정육, 과일, 굴비, 건강식품, 햄세트 이런 종류가 아닌 새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대량 주문도 꽤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네. 시대에 따라 달라져온 명절 선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나요? 요즘에는 천편일률적인 선물보다 받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개성 넘치는 선물들이 인기입니다. 또한 고가와 저가의 구분이 확실해져 선물도 양극화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선물의 종류나 가격이 다양해지고 거기에다 선물의 의미보다는 외형에 더 관심이 쏠리면서 이제는 선물 준비가 하나의 명절 스트레스까지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선물은 사기에도 또 주기에도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좋은 의미 있는 선물은 없을까요?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선물의 새로운 의미를 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장 바쁜 곳 중에 한 곳, 우체국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특별 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서는데요. 아마 우리가 평소에는 저 대략 한 6천 개에서 7천 개 정도 우리가 소포를 갖다가 저 배달하는데 오늘은 아마 거진 울산 우체국 전체만 한 만 한 2천 개 정도 한 야간 한 거진 한 50% 이상은 아마 증가했을 겁니다. 곱게 보자기에 쌓인 선물부터 다양한 선물 세트들까지 이맘때쯤 늘어나는 소포의 대부분은 명절 선물입니다. 밤 11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지 않으면 밀려드는 소포를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뭐 명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선물이 많이 와 있죠. 뭐 이게 다 지금 명절 대비해서 지금 오는 거니까 이게 아마 이번 주 최소한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많이 올 겁니다. 이제 엄청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이제. 너무 와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왔다는 게. 예, 오늘부터 이제 제일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제일 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설. 설이 다가오면서 저마다 준비한 선물들입니다. 평소 챙기지 못한 지인들에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거겠죠. 1013불로 대표는 안 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거 성의껏. 내가 좀 신세진 분들, 좀 그런 분들 좀 신경을 더 쓰려고. 다양한 선물 세트들이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여기저기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거에 비해 품목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양해진 품목만큼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그 예전 추석 선물 세트 구매 비중이 보통 2-3만 원 단가였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올해는 5만 원대 위주로 해가지고 좀 중가 위주로 해서 저가보다는 중가 위주로 기업체에서도 많이 선물을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선물을 사러 온 두 주부는 가격대가 가장 신경 쓰입니다.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가격인데 조금 예쁘게 구성이 조금 실속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 한 품목당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고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추가가 되면 개수를 줄여야 되고 3만 원 이하 같으면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또 3만 원 이상 되면 조금 부담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설 선물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격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두 주부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품목, 거기에 선물 세트라는 느낌도 있어야 합니다. 선물을 고르는 게 어느새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옆집에 한 20개 남았어요. 너무 괜찮네. 식용유도 들어가 있고 식용유만 있는 것보다. 그렇지. 이런 거 캔 같은 거, 햄 같은 거 있으니까 두고두고 먹기도 좋고 선물에도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선물이 그러니까는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렇고 선물을 줘야 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선물이 즐거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쪽에서는 과연 어느 수준의 어느 정도의 물건을 해야 선물을 해야 이게 선물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걸로 굉장히 미국에서도 보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다. 선물 사는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연말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워낙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 그런 시작된 선물이 점차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요인으로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고마운 사람들에게 정성을 담아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 정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연히 선물 그 자체보다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것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말 평상시에랑 금액 비교해보면 포장 있는 게 정말 비싸거든요. 근데 또 그냥 선물 주는데 한 개씩 두 개씩 주기 뭐 봉다리 넣어가 주기는 그렇고 그냥 조금 비싸도 뭐 포장된 걸로 예,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이 아마 좋고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게 비싸잖아요. 그죠? 명절이면 늘어나는 과대 포장, 폴시 기준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매년 시 구군에서는 선물 세트와 성수식품 등을 특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소비 식품의 안전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설성수식품 같은 경우는 일단 과대 포장이라든지 중량 미달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자를 그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 안의 내용물을 여러 번 포장하고 개별 포장을 하는 등 과다한 선물 포장을 한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포장들로 인해 선물 세트의 가격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시는데 워낙 이게 아무래도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그런 건지 포장감 면에서도 아직까지도 많이 그게 좀 줄이고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포장에 더 관심을 두시는 것보다 제품에 더 관심을 두셔가지고 저희들이 뭐 더 뭐 깔끔하고 맛있는 뭐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그게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데요. 소비 문화하고도 많이 관련이 된 것 같아요. 내용보다는 겉을 중시하는 거. 꼭 그 어떤 물질로 주는 선물 또 내가 받는 선물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가치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성숙한 그런 소비자가 되지 않아야 될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자 단체.
대학원생인 김양경 씨는 설을 며칠 앞두고 설 선물을 사기 위해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녀가 들른 곳은 마트나 백화점이 아니었는데요.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해서 주위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지금 교수님들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연히 인터넷으로 이제 제가 여기를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와봤어요. 울산 중구에 위치한 아름다운 가게 매장.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로 헌 물건을 기증받아 재판매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설 선물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 세트라면 주로 백화점 가셔서 상품권이나 그 기존 기업체의 이제 세제 선물 세트라든지 이제 그런 걸 취급하시는데 아름다운 가게 그 110개 매장을 오시면 공정무역하고 공익상품 선물 세트가 있거든요. 2010년 한가위부터 공익상품으로 구성된 명절 세트를 선보이기 시작한 아름다운 가게.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나 공정무역 제품들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 여성이나 노동자들, 아이들한테 그분들이 사실 하루에 1달러도 못 버시거든요. 그래서 커피 농장에서 학교를 못 가고 계속 일을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무역으로, 공정무역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생산하는 커피, 초콜릿,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핫초코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수입금은 저개발국 개발 사업에 쓰입니다. 이런 의미가 알려져 천여만 원에 그쳤던 매출이 작년에는 5배로 급증했는데요. 김양경 씨도 선물을 구매하면서 사회적 나눔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은 항상 어려운 사람 돕는 거에 관심은 많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나 남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선물을 드리면 받는 분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도 좋고 해서. 이날 양경 씨는 공정무역 커피 세트 하나를 샀습니다. 아무런 포장 없이 종이 상자 하나에 담긴 선물이지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선물입니다. 소비자들은 선물을 고를 때 가격적인 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데요. 특히 어려운 경기 탓에 싸면서도 실속 있는 선물들을 많이 선호하고 실제로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덩달아 공동구매나 소셜커머스 등을 활용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크고 화려한 포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겉모습에 밀려 선물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부터는 단지 주고받는 사람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선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